자, 88번에 보면 감정평가 방식이 있죠. 예, 3방식의 계산은 모르더라도 3방식의 개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일단 3방식 하면은 뭐 있어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얘는 비용성의 사고고요. 얘는 시장성. 얘는 예, 이거는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가액을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예, 제목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제목 정도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감정평가 3방식은 시장성, 수익성, 비용성의 차관에서 성립된 것이며 가격과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럴 때 3번을 보면 원가 방식은 비용성에 근거한 것으로 원가법을 적용해 적산가액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는 임대료는 뭐로 구해요? 무슨 방법으로? 임대료. 어? 적산법, 적산법.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이렇게 얘가 무슨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니까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라고요. 원가법에서 구하는 게 적산가액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적산법이라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구하기가 쉬워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비교.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이 들어가죠.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잘 구별을 일단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구한 가액은 다 시산가액이에요. 그죠? 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산술 평균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자체 있죠?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구청을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래할 수 있고 걔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나 절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걔네 구할 때는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한 원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88번에는 틀린 게 몇 번? 5번. 자, 그 다음에 89번에 가면요. 비준임료 구하라고 해놨죠. 그렇죠? 네. 프로는 봤나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은 유사 임대료의 사례 임료가 얼마예요? 100만 원이죠. 근데 월 100이죠. 연으로 환산하면 1200인 거예요. 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봤더니 임대료 상승률이 있죠. 유사 임대사례의 계약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10% 상승하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 했어요? 1.1. 4% 상승했으면 1.04. 100분의 104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1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부동산이 유사 임대사례보다 개별 요인에서 몇 프로가 우세화돼요? 5% 우세하면 어떻게? 100분의 105, 그러니까 1.05. 그죠? 그러면 1.1 곱하기 1.05 때리죠? 그러면 1.155 나와요.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1.155를 때리시게 되면 5번에 1386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임대료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하겠죠. 근데 여기서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를 기억해서 이것도 똑같겠거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1200이 된다는 거. 항상 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90번 같이 이렇게 주어질 때 있죠. 네, 이런 경우는 작년에 그런 배율로 출제한 거예요. 90번 같이. 자, 거기 보시면 접근 조건에 비교 표준지는 다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접근 조건에서 대상 토지가 10% 우세하죠. 10% 우세하면 100분의 110이니까 1.1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 조건에서는 대상 토지가 5% 열세하죠. 그러면 100분의 95니까 0.95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기타 조건이 대상 토지가 10%가 열세하죠. 그러면 100분의 90이니까 0.9가 되겠죠. 얘네 셋 곱하면 되죠.
1.1 곱하기 0.95 곱하기 0.9 그러면 4번에 0.9405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방식에서 혹시 계산 문제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면은 비교 방식이 그나마 제일 나실 거예요. 비교 방식이 요 수정 들어가는 것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기출에서는요 수정 들어가는 게 딱 3개밖에 안 줘요. 3개 이상은 안 주니까. 그 다음에 91번에 가면 감가 누계액 구하는 것 있죠. 예, 이런 배열로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감가 누계액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내년에 뭐를 감가액을. 그러면 경제적 내용 연수분에 요게 매년의 감가액을 구하면요. 감가액은요. 우리가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매년의 감가액에다가 뭐를 곱하시면 돼요. 경과한 연수를 곱하면 되는데 경과한 연수는 알려줘요. 몇 년이라고? 5년이라고. 거기 보면 준공 시점이 2013년이죠. 기준 시점이 2018년이죠. 그러니까 몇 년 경과한 거예요? 5년. 그러니까 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경제적 내용 연수가 몇 년? 50년. 제조달 원가가 얼마예요? 5억이죠. 근데 잔존 가치율이 몇 프로예요? 그러면 5억에 10%면 5천이죠. 5억에서 5천 빼면 4억 5천이죠. 4억 5천을 50으로 나누면 900 나와요. 5구 45니까. 그러면 얘가 900 들어가면 900 곱하기 5하면 4,500 나오죠. 답이 4,500. 3번. 이렇게만 나와주면 좋은데 시험상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매년 제조달 원가가 10%씩 상승한다고 줘요. 그러면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돼요. 제조달 원가를. 그래서 그게 조건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2번에 보면 직접 환원법에 의한 대상 부동산의 시산 가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여기가 무슨 이율? 환원율.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순수익 또는 순영업소득이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가능총수익이 연 2천만 원이죠. 근데 공실 및 대손이 가능총수익의 몇 프로? 10%. 임대 경비 비율이 유효 총수익의 몇 프로? 30%. 그러면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에? 2천 곱하기 0.9 곱하기 0.7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시게 되면 1260만 원 나와요. 얘가 얼마? 1260. 이러고 난 다음에 환원율을 그냥 주면 좋은데 거기 보면은 가격 구성비가 토지와 건물이 각각 50% 돼 있죠. 토지 환원율이 5%, 건물 환원율이 7%잖아요. 요게 그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쓰는 거예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요. 여기서 환원율 구하는 거는 토지 비율에다가요. 토지 환원율 곱하고요. 건물 비율에다가 건물 환원율을 곱하는 건데요. 요령은 이렇게 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거기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의 비율이 50대 50이죠. 예. 네, 근데 토지 환원율이 몇 프로예요? 5%잖아요. 5에 대한 절반이면 2.5% 나오죠. 얘도 절반인데 건물의 환원율이 몇 프로래요? 7%. 7 곱하기 0.5 하면 얼마? 3.5 나오죠. 두 개 더하면 6%죠. 0.06이니까. 그러면 1260을 0.06으로 할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인하시면은 답이 3번에 2억 1000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세 개가 나열이 돼 있을 때 그나마 간단한 게 뭐예요? 비교 방식이 그나마 제일 간편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돌다가 계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혹시 하게 되면 저런 배열로 나와 있을 때만 한번 도전해 보는 거고요. 안 그러면 그냥 한쪽으로 몰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자, 여기를 이제 벗어나면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죠. 93번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죠. 과손을 평가할 때는 못 쓴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거예요. 여섯 개 나올 때 이거 하나 나오면 하나는 맞추고 보는 거예요. 나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94번에 보면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해서 기본적 사항의 확정을 해야 돼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물어봤죠. 네. 일단 여기 감정평가 의뢰인이 있죠. 그 사람은 대학을 의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답이 2번인 거예요. 의뢰인하고 대상 물건이 있죠. 앞글자 따면 의대 나오죠. 이게 네. 한 8가지 정도 돼요. 이 안에 기준시점과 기준가치 다 포함돼요. 감정평가 조건, 감정평가 방법 있죠. 걔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건에 대해서도 자료에 정리를 해놨어요. 한 번 정도는 숙지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안에 뭐도 들어갔냐면요, 감정평가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사항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자문이 있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디귿하고 리을 있죠. 요거는 감정평가의 절차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평가의 절차상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 있는데 그 안에 또 세부적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4번에는 답이 몇 번? 2번. 이거는요,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들어가면은 나오면은 틀려요. 안 봤기 때문에. 예? 한 번 정도. 근데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계산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난 거죠. 예? 자, 95번에 보면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렇죠? 예. 뭐가 틀렸겠어요? 뭐가? 자, 힌트. 선생이 페이지를 안 넘기고 있다는 거. 에? 자, 짝수는 버려야 된다는 거. 응? 짝수는 버려야 된다는 거. 그럼 둘 중에 하나 남잖아요. 둘 중에 하나 중에 뭐? 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기초과에다가요 뭐를 곱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얘를 가산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이걸 가산해야 되는데 이거를 공제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그죠? 1번에 보면은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서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가산해서. 아, 근데 여러분 시험에 뭐를 냈냐면요, 감가수정 아시죠? 예? 예, 감가수정을 줬을 때 얘는 제조달 원가 있죠? 원가에서 감가에 필요한 거를 뭐 해야 되는데? 공제해야 되는데 이거를 가산이라고 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답이었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여기서 가산하고 공제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는 게 얘밖에 없다고요. 에? 얘까지 더해줘야지만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기대율이. 그리고 감정평가업자는요, 선박을 평가할 때는요, 선체하고 기관하고 의장별로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돼요. 각각의 원가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치형 4번이 가치형 성류인 5번이 유사적 있죠. 이것도 다 시험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활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도 5시가 초과가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0문제 푸는 게 시간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자, 96번에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을 때 가격 공시 제도 있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가 있고 뭐가 있을 때 예, 주택이 있을 때 표준지 있고 그다음에 개별 공시가 있고요. 주택도 단독 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 주택이 있을 때 얘도 표준 주택이 있고 뭐가 있어요? 개별. 자, 먼저 공시 기준일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응? 1월 1일. 결정 공시일은요? 결정 공시일. 응? 2월 말. 얘는요? 5월 31일. 얘는 4월 30일. 그렇죠? 네. 결정 공시 주체 있죠? 이게 이제 얘기한 국시국시국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뭐 들어간 애들만 개 들어간 애들만 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신청 누가 한다 그랬어요? 공시 주체에게. 기간은 30일. 언제부터 30일이에요? 응? 결정 공시일부터 30일이네. 그러면 얘들이 다시 답변해 줘야 돼요. 전자서면까지 포함해서 그럼 언제까지 답변해 줘야 돼요?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이네.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96번에 옳지 않은 것 있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자, 거기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해야 된다고 해놨죠.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일이 언제예요? 4월 30일이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이신청 기간이죠. 이거 끝나고 6월 1일날 다시 결정 공시하는 거예요. 그럼 맞는 표현이겠죠. 토지가 7월 1일이라고요. 응? 자, 그럼 2번을 버리고 옳지 않은 걸 물어봤으니까. 응? 자, 2번을 빼고요. 홀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표준주택을 선정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기는. 전수조사니까. 그러니까 4번에 보시면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1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1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해야 된다는 게 틀렸잖아요. 공동주택이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96번에는 답이 몇 번? 자, 97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상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그렇죠? 예, 옳지 않은 것이니까 답이 뭐겠어요? 시험장에 가면은 귀에서 아마 아른거릴걸요. 뭔가 왱왱왱 가르면서 1번을 빼주세요. 홀수를 빼주세요.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그죠? 여기는 홀수를 버려주세요. 1번하고 2번 중에 홀수를 버리면 2번일 거 아니에요. 2번. 생각해 보세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에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이 왜 포함이 되겠어요? 그렇죠? 2번이 답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요. 표준지 공시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예.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요. 국장은 그 이의를 받아서 이의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5번에 보면 국장이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며칠이라고? 1월 1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97번은 답이 2번이 되겠고요. 98번을 보시면은 이것도 정확해 2번. 자, 가격 공시대에 관한 설명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틀린 것이니까 버리고 얘기해 보세요. 3번은 빼고. 자, 우리가 시산가액을 조정할 때는 산술평균하면 안 되죠. 그런 감정평가 규칙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잖아요. 여기서는 두 사람 이상의 평가업자가 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 이제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간 거네. 문제 풀어보기 잘했네. 안 그러고 시험장 가서 만났으면 100% 3번을 찍었을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50m 전방에서 도망가면서 계속 이 얘기할 거 아니야. 산술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예, 진짜. 자, 그래도 우리 저기 김총각의 살신성인에 의해서 3번을 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3번을 버리고 뭐가 되겠어요? 에? 3번을 빼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말이죠. 강의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안 하죠. 그러면은 불리하니까 고개를 안 들고 있다가 조용하니까 누군가 고개를 든다고요. 그래서 눈이 딱 마주치면 바로 걸리는 거예요. 그냥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아주 그땐 케이스가 뭐냐면 기둥 뒤에 숨어있던 친구 있죠. 일부러 자리를 거기 앉는 거야. 물어볼까 봐 거기 숨어있는 거야. 그러면은 걔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안 하는 거야. 라디오 있죠?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5초간 말을 안 하면 방송사고예요. 라디오에서 정적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막 얘기하다가 조용한 거예요. 학생분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저기 기둥 뒤에서 뭔가 까만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얼굴이 딱 나올 때 눈이 딱 마주친다고요. 그러면 바로 시킬 수 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한번 쓰러진 적이 있어요. 학생들이 다 거기만 보고 있었거든 같이. 그니 또 그들이 또 싹 나오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니 또 학생들이 얼마나 재밌다고 웃었겠어요. 네. 결국 다시 머리를 내밀고 대답을 했는데 또 틀린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웃음을 주고. 자, 98번에 답이 뭐를 얘기를 해야 돼요? 뭐를. 자, 홀수 버리고. 홀수 버리고 4번을 버리고 2번인 거예요. 아니 거기 보세요. 아니 표준지를 누가 관할해요? 아, 국장이 하죠. 시장군수구청장이 왜 하겠어요? 그죠? 에? 그리고 여기서는 산술평균이라고 그랬죠. 거기 4번에 가면은 국장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평가액 중에서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할 때 있죠. 다른 두 사람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오차 범위를 30%까지 준다고요. 그래서 A하고 B에게 요청을 했는데 오차 범위가 30%를 넘어가면요 갑하고 을하고 다시 신청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게 나올 때 이거 가지고 휘말릴까 봐 지문에 넣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산술평균 기준이고 1.3배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98번에는 답이 2번. 그죠? 자, 99번에 보면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을 물어봤죠. 그죠? 예, 네,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자, 만회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남은 것도 두 문제밖에 없지만, 그래도 99번. 뭐? 응? 뭐? 아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개 들어간 애들은 시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거기 5번을 보면 국장은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은 누가? 시장 군수구청장이. 그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 구별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죠? 자, 그리고 주택 가격은요, 한국 감정원에 의뢰하는 거예요. 주택은. 그리고 토지는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하고 주택 가격을 다 결정했는데, 산정했는데, 개정이 되면서 한국 감정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자, 100번이에요. 그죠? 몇 번? 100번. 100번에 5번인 거라고? 어? 큰일 날 뻔했지. 5번은 답이 아닌 거야. 그래도 김총각 때문에 답이 압축이 됐네. 번호가 5번을 빼고 4개밖에 없으니까 지문이. 그래. 그러면 이거를 틀리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오전에도 했는데. 오전에. 힌트 오전에도 한 거예요. 응? 자. 김총각이자 강민경 씨. 자. 몇 번? 5번이 아니라며. 5번이 아니니까 뭔가를 대야 되잖아. 몇 번으로? 몇 번으로? 4번. 5천원 4번 맞아? 참, 나 진짜. 둘이 사겨? 아주 둘이 서로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맞아? 틀려? 뭐 이걸 물어보는 것 같네. 참. 답이 4번이에요, 4번. 앞에서 여러분들이 뭐 했었어요? 표준지 평가는 나지 상정 평가라고 그랬죠? 에? 야, 김총각 저기 한 번만 더, 문제 하나만 더 있었으면 웃돌이 벗었네. 거의 뭐 자부심이 느껴지는 뭐 그런 관계네.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낮에는 건물이 없고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가 낮이에요. 그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건물이 없는 상태로, 낮의 상태로, 그죠? 예,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어도 없는 상태로 보고 평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에 보면 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는 정착물이 존재하지 않은 거로 보고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100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쭉 풀어보셨어요. 그죠?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근데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생각나는 게 있는 거죠. 거기를 보완을 하셔야 돼요. 내가 확실하게 알고 맞힌 거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것 있잖아요. 그 간극을 좁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100문제가 있으면 80%의 이해도를 가지고 60점을 맞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한 85점 정도, 그죠? 100개면은 80개에서 85개가 맞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한 60개 정도, 그러니까 60점 정도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거 가지고, 이론은 지난번에 압축해서 정리한 걸 토대로, 그죠? 예, 확인 한번 해줘야 돼요. 예. 자, 어쨌거나 고생들 하셨고, 그죠?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꼭 하여간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 그죠? 특히, 그래, 참 내가. 하여간 결과는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문제 아시겠죠? 네.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뭐를.